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애플 에어팟이는데요. 이거는 애플 에어팟을 보관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케이스 겸 충전 거치대이기도 한데요. 아래쪽에 보면 라이트닝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 자체에도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은 충전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는 분리된 상태에서도 내부에 있는 이어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되고요. 내부에 있는 이어폰 한번 꺼내보죠. 이거 밀면은 이제 커버가 열리면서 안에 있는 이어폰이 빠집니다. 네, 뺄수 있고요. 뭐 이렇게 누르면 툭 자동 빠지고 그럼 좋겠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쪽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 페어링 할 때도 이거 커버 열면 자동으로 페어링 돼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이쪽으로 금속으로 된 경첩 부분이 보이고요. 네, 뒤쪽에 있는 버튼이 하나가 보이는데, 페어링을 하거나 뭔가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안쪽에 상태 LED도 있고요. 지금 이게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네, 보이죠? 지금 녹색으로 보입니다. 이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네, 올려보면은, 네, 확실히 그 다른 데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크긴 작긴 작습니다. 크긴 많이 작고, 네, 그 이어폰 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싹둑 잘라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네, 그 디자인은 이게 생각보다 얇게 돼 있어서 귀에 착용해보면 물론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연결은 가능했습니다. 네, 연결을 한번 해보면.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에어팟이라고 지금 연결이 됐죠. 연결된 게 보입니다. 커버 열면은 바로 연결이 딱 되고요. 그 상태로 이제 귀에 착용합니다. 귀에 착용하고, 근데 조금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건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는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착용하고요. 음악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끼도 페어링이 돼서. 사운드가 끊어지지 않고 둘다 같은 몸체에서 나온 듯한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뭔가 좀 소리가 잘못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실제로는 잘 연결됐습니다. 아이폰에서 연결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좀 처음에 페어링을 했습니다. 이거 커버 열면은 연결 가능한 그이 팝업이 뜨면서 연결하라고 뜨고요. 누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버튼 누르라고 해서 누르면은 연결이 그냥 끝나게 됩니다. 제가 커버만 열었을 뿐인데, 보면은, 에어팟의 그, 이어폰의 상태, 배터리 상태와, 그리고 충전 독의 배터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열었을 뿐이지만 상태를 바로 쉽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요.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귀에 착용하면은, 이게 웃긴 게, 제가 귀에 착용한 것좀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귀에 이렇게 둘다 동시에 착용하면은 동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도중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들어가 보죠,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방송을 뭐 본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이어폰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안 들리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은, 제가 이거 둘다 귀에 착용하고 이렇게 귀에 착용하고 듣고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한쪽 이어폰 이렇게 떼면은 갑자기 소리가 멈춰버립니다. 진행을 안 하고 딱 멈추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도 그냥 멈춰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귀를 가져가서, 이어폰을 둘다 착용하면은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착용하고 있다가 꼭그 한쪽 이어폰을 만약에 그 이어폰 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갑자기 팍 뽑아버리면은, 재생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버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멈췄죠? 지금 보면은 재생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귀에 착용하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다시 귀에서 빼보면 또 멈추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꼭 무슨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센서 때문에 귀에 착용하면은 자동으로 재생되고요. 그 다음 귀에 있는 걸 하나만 빼버리면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어서
뭔가 한쪽에 만약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귀에 착용하고 뛰고 있다가 갑자기 한 개가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딱 멈춰버리겠죠. 그럼 아 어디 떨어졌지 하고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걸 좀 쉽게 알아차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편리한 게그 커버 열면은 바로 페어링해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사용을 다 해서 이제 넣어놓는다고 쳤을 때 넣어놓고 커버를 닫으면은 바로 페어링이 종료가 됩니다. 그냥 바로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좀 재밌는 기능이죠. 예, 뭐, 그냥 이런 거다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연결됐죠.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거는 닫아도 페어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같이 집어넣고 닫아야지만 그냥 종료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신경 써서 잘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좀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분실하기가 좀 쉽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크게 좀 작고, 그리고 눈에 좀잘안 띈다. 이게 하얀색이고 좀 작아서.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는 크게 작아서 그냥 툭 떨어져서 없어지면은 밟으면 바로 깨질 것 같고요. 예. 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좀 사용할 때좀 주의를 하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음질은 들어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소리가 나서 좀 뭔가, 이질감 있게 들리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 들어보면 이제 이런 제품들 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은 소리는 깨끗하게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크게 좀 작고, 좀 이쁘면서 좀, 좀 신세대, 아주 뭐 최신 제품, 뭐 그런 걸꼭 써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한번 써보라고 좀 권해보고 싶은 제품이네요. 네, 간단하게 에어팟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